뭐 하면 되나요? 나 손에 땀 나기 시작하는데. 그럼 인사하시죠. 아니 근데 왜냐면은 봐봐. 네. 여기서 누가 봐도 주인공은 너야.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여기 컨셉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야. 너 지금 여기 아우라가 있어. 뭔 소리야. 인사 한번 하시죠.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땜에 이제 여름입니다. 의도가 너무 다분히 여름 당연히 싫죠. 땀나고 약간 이거 의도한 것 같은데. 난 좋아. 저도 여름 좋아해요. 왜 좋아? 여름 바다에 놀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오해인 게 여름 별로 싫어할 것 같다고 지금 약간 의도해서 한 것 같은데. 난 싫어해. 형 싫어하세요? 어. 인성 문제 있어? 여름 하면 이제 놀러 가는 곳이 많은데 바다가 좋은지 계곡이 좋은지. 저는 바다가 좋아요. 바다가 좋다고? 난 계곡이 좋아. 왜 계곡이 좋습니까? 안 더워. 바다는 햇빛이 바로 이렇게 딱 물놀이 할 때. 아 위에 바로 계곡은 있으니까. 산에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잖아. 그리고 바다는 끈적여. 그리고 계곡은 흐르는데 바다는 출렁거려. 마치 너의 몸처럼? 마치 너의 몸처럼? 마치 너의 몸처럼? 그냥 디스. 그냥 디스. 이런 프로그램 아니었잖아. 기본 세팅이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자예요. 아니 야 난 널 존중해. 아니 뭐 돼지처럼 몸은 흘러간다느니 이러면 안 되고. 자 아까 진짜 어이가 없어. 그냥 지가 그냥 놀리려고. 제일 뭐라고 해봐. 밑에는 그냥 검은 색깔 그 뭐야 약간 기능성 그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위에는 이 래쉬가드를 입는단 말이에요. 래쉬가드 입어? 그렇죠. 정말로? 왜냐면은 그냥 바다에 티셔츠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 다 알겠지만 쓸린단 말이에요. 티셔츠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굉장히 쓸려서 아프거든. 래쉬가드를 입으면은 몸이 흔들리잖아. 잘된 포장육처럼 된단 말이에요. 래쉬가드를 입고 보통 이제 반팔 티셔츠를 입죠. 아 그런 의미에서 나도 옛날에 한참 쪘을 때는 남방 입었어. 반팔 남방. 바다 가는데 남방을 입으셨어요? 아니 뭐 흰색 이런 셔츠 말고 여름 셔츠 있잖아. 안에는 그러면? 안에 반팔티. 아 반팔티에 셔츠. 어.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투패보면 알아. 돼지들은 원래 시간 안 입어. 그럼 뭐 입어요 그러면? 수영복은? 반팔. 그냥 반팔 입으면 쓸린다니까 여기가. 어디가 쓸려? 어디에 쓸려? 아니 여기 물에 막 쓸려? 아니 여기가 아니라 중요한 곳이 아프다고요 굉장히. 뭐 겨드랑이? 아니 단어까지 얘기해야 돼. 뭐 가슴? 아 그죠. 가슴 왜 쓸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시청자분들에게. 아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몸에 잘 달라붙는 걸 입어야 되는 게 뭐든지 다 쓸리기 때문에 아프니까. 지금 쓸려? 아니 지금은 안 쓸리죠. 어, 어떡하냐 이거. 이거 진짜로 왜 이게. 어 나 한 번 공감을 못하겠어. 이거는 이게 왜 말이 안 통하지? 이거 특이야. 이거는 돼지랑 상관없어. 그럼 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프겠지. 피나? 날 수도 있죠. 아니 뭐 진짜. 어떻게 쓸려야. 아니 구명조끼 입고 봐라. 구명조끼 안 입죠. 저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수영을 해서 그런가 보다. 수영을 또 하니까. 아니 수영을 하든 안 하든. 아 진짜 열받네 진짜. 주맛집 카페를 가자 여름에. 테라스, 실내 둘 중에 어디를 좀 더 선호하시는지. 출제 자리 잘못됐어. 뷰맛집 카페, 의자가 편한 카페 뭐 이렇게 갔어야 돼. 그건 좀 저랑 다른데. 왜냐 나한테 상처를 줬어. 아 의자에 대한 상처, 너 의자에 대한. 아 죄송해요. 아 내가 이거 꼭 보여줘야 돼 알아 내가? 나는 의자가 약해 보이지? 그럼 앉을 때 꼭 이렇게 앉아. 이 무게중심이 약간 앞에다 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맞아 이게 이런 의자는 상관없거든? 네. 근데 이케 의자들 있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알루미늄. 아 맞아. 네. 요만한 핀이 다 어떻게 지탱하셨어. 근데 이런 의자잖아. 근데 딱 앉았는데 뭐 흔들리는 거야 살짝. 근데 누가 뭘 팍 웃겼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 아 넘어갔다. 내가 점점점 무슨 뭐야 터미네이터로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앞에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어. 오 이것도. 아 근데 나 의자 생각해보니까 하나 부셔먹었구나. 이번에 앉아있었는데 그냥 부셔지는데 그냥 앉으면은 턱이 뭐야. 아니 딱히 뭘 제가 막 엄청 흔들지 않았는데 앉아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더니 어 하더니 이렇게 쓰러졌네. 그게 자기가 탈이 아니라 남들이 상의 타려고 다니는 게 좀 괜찮나. 나쁜 거 알 거 아니야. 남들이 하는 거? 아, 네. 남들이 하는 거? 야, 지금 너랑 나랑 발끈했어. 의도가 너무 불순하잖아. 야, 너 클로즈업 잡지 마. 너 클로즈업 잡지 마. 남의 상의 탈의가 괜찮냐고. 아저씨들인데 사실 대단하신 거야. 그 약간 체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렇게 대인배스러운데 그런 거 괜찮아요? 보기에 좀 그렇잖아. 내가 왜 그 사람을 판단해? 오. 아니 그렇게 말하라면 어떻게 뭔 소리야? 아 더우면 그렇게 입고 다녀야지. 대리님. 이게 대표와 이 직원의 그릇의 차이입니다. 이게 중국 스타일은 어때요? 중국 스타일 위,
홍콩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홍콩이? 딱 풍경이? 배만, 아 배만 이렇게 길거리에 쇼파 앞에 아저씨 이러고 딱 우통 까고서는 이러고 있는 거? 약간 그러니까. 언더브의 시초. 아니 생각해보니까 상탈 안 될 것 같아. 아니 네, 봐봐. 네. 상탈인데 주황색 바지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냥 상탈 안 될 것 같아. 상탈 좀 기분 나빠요, 누가 그러든. 주석이가 오프닝 멘트 했으니까 상탈이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을 해요? 불쾌합니다. 왜 그러고 다니시는지. 아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다닌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뭔가 걸치고 다니시면은 수고하세요.